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구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그 전능자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대로 살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행복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상당히 탁구를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잘 안 합니다. 근데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 것도 좀 해야 운동도 되고 건강도 된다는 거 아는데 성경 보고 주님 알아가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드릴 시간이 없어. 등산에 드릴 시간이 없어요. 네? 주여 너무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오늘 전세계 이 대한민국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증거하는 것이 저분이 전문가인데 맞겠지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들고 하찮은 사람 구하면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구약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라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귀로 음성으로. 귀 음성으로 듣는 99%가 가짜입니다. 99.99%가. 귀로 들려지는 음성. 구약시대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방식으로 지금도 할 것이다.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지금은 구약처럼 인도하지 않아요. 뭐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있긴 있으나 그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 방식은 귀신도 써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1장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까지는 구약적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적 인물이고 사도 바울은 신약적 인물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당신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해서 당신 죽인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갑니다. 어떤 예언자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베드로는 환상과 잘 이거는 완전히 구약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으로 얘기하듯이 유대인들은 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뭐 표적, 기적 같은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하도 믿지 않으니까 환상을 통하여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야 이제는 이방과 유대인 없어져서 부정한 짐승 없어 이제 그렇게 가르쳐줘도 베드로는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 후에 또 다른 사도를 불러냈어야 했어요. 사도 바울을. 구약적 생각은 진짜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쓰던 방식. 왜? 사람이 잘 못 믿으니까. 그렇게 통해서 초자연절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거예요. 예언. 아시겠죠? 예언을 통하여 말해요. 예언. 근데 예언자들도 다 가짜죠. 거의 다 보면.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 혼자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선지자들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나중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든지. 왜? 진실만을 얘기하니까. 진실만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레미야가. 안 믿어요. 아, 우리는 예. 바벨론 우리가 하나님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바빌론 간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하나님 얘기했냐? 우리는 싸워야 된다. 남은 선자는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이나 예언, 꿈, 환상 이런 것들은 구약적 방식이에요. 이것은 희미한 방식이고 이 방식은 온전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귀신들이 귀신들의 구약이면 사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떤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다른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도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꿈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빨리 피하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꿈을 하지 않아요. 직접 나타나서 하셨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구약적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거기에 무슨 내가 계시를 받았다. 구약적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검증을 할 때 엄청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 말씀은 절대 못 고친다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탄밖에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버려. 내 천재는 없어지거나 1.1핵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은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진리고 그대로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리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약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으며 모세가 죽어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어서 어디로 시체가 없어지는지 모르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끌고 가는데 여호수아는 착잡하죠. 과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바른 하나님 신앙, 초대교회 하나님 신앙을 다시 찾아서 바른 구원론, 바른 성령론, 바른 종말론, 바른 부활론 얼마나 가르쳐야 될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과연 내가 이것을 다 이루고 2단, 3단 이런 왈가불가 말 안 듣고 진리만을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과연 목회자들이 다 아멘 목사님 말씀이 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혼합된 교리에 지금 교회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완전히 혼합되어 있어서 거짓된 지도자들, 이세벨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맞다고 에? 신사참배도 그것은 국민의례라고 추도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우상숭배 아니라고 십자가 긋고 음식을 먹으면 제사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들어서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신령한 주의 종이 맞게 얘기했지 하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냐고 내 일평생에 헌신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한국교회와 먼 미래 우리 전세계 교회를 바라보면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과연 성경에 원래 기록된 그 말씀대로 진리가 회복될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진리를 얘기하니까 다 죽여버려.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태초부터 말해온 그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 죽었다. 네가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네가 봤냐?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지금 한 얘기는 못 알아듣는 거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앞으로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너희는 내 말만 전하라.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 다른 것은 참조하셔야 돼. 참조. 요한계시록도 참조해야 되고 로마서도 참조해야 될 것이지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다 꾸며낸 이야기에 담는데 남들은 다 자기의 논리로 그래서 박사학위 따서 그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 논리 자랑하는 거예요. 논리 따라가면요 맞다니까요.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논리 따라가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직접
음성을 이때는 들려줬죠.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우리는 청년 여호수아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직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민수기 14장 읽어보면 13, 14장 읽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정복할 땅을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때는 청년같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데 여호수아 이 나이가 지금 몇 세냐?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읽어보면 내 나이 85세라고 갈렙이 얘기합니다. 45년 동안 내가 생존하고 있었다. 그 40세에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45년이 지난 85세에 내가 생존하고 있다. 내가 힘이 없어도 지금 약간 떨어져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나가서 저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정복하겠습니다. 요수아 아니 그 갈렙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갈렙하고 요수아하고 나이 차이가 있어요. 갈렙하고 요수아는 모세하고 중간 정도 돼요. 추정하고 이렇게 다 살펴보게 되면 갈렙하고 요수아의 나이 차이는 약 1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요수아의 나이는 55세,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다 나옵니다. 이렇게 추정해 보면서.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을 때 40년이 지나서 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에 죽었고 55세에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는 지금 95세입니다. 95세. 내가 55세만 돼도 아멘! 적과 꿀이 하는 땅 야무단입니다. 이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95세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에게 맡기니 얼마나 좀 힘이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95세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딱 15년 살고 죽습니다. 110세에 딤나세라에서 장사됩니다. 15년 동안 정복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 길갈 그다음에 여리고 이런 데 정복할 때까지는 앞장서서 하지만 물론 직접 전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 각 지파가 특히 유다 지파의 갈렙이 앞장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참여해서 이렇게 전쟁해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나이도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나이가 젊었을 때 개척할 때는 물불을 가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개척하도 힘이 없어요. 별로 두려워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돼요. 95세 나이 되니까 걱정도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문한 것이 뭐냐? 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너는 믿어야 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 네가 약해도 너는 이기게 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다니. 그래서 주님께서 주문한 것이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된다. 내 말이 진짜지. 저기 크다고 안악자손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돼요. 뭐가요? 간.
간이 배밖에나. 간땡이가 부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간땡이가 부은다. 간땡이가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간땡이가 부었다는 비유적 표현인데 간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간이 배밖에 나왔던 더 커졌다는 말인데요. 간은 담대함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담이 크다는 거잖아요. 쓸개가 크다. 쓸개 담이니까. 근데 간하고 담하고는 같이, 한 방에서는 같이 봅니다. 담대하다. 간이 크다.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건 아주 두려움이 없다. 물불을 안 가린다. 막 그런 의미입니다. 응? 조돌적이다. 막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그렇게 잡으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강하고 담대하겠을까? 구약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신약에 우리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 속에 곁에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지만 구약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시대예요. 아직 말씀만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 가운데 천국 간 사람 몇 안 돼요. 왜?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을 사람이 없어. 저 골리앗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그때 15살 된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장수고 다 큰 사람이고 키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늘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사야 4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이사야도 진리를 외치다가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살해당했죠.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므낫세 왕이. 왜? 진리를 말하니까. 구약의 가장, 구약 가운데 가장 복음서하고 유사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가 진리를 얘기했어요. 한 분 하나님 정확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자, 4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담대라. 담대라. 구약에는 아주 담대한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사실 그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외부에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그때는 예수님이 떠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버렸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떠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나를 살려보내서 다시 복음 전하게 할 것이고 때가 되면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근데 구약에는 그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자, 잠언 4장. 시편 잠언 4장 23절 20절부터 24절까지를 봅니다. 24절이 주요한 말씀인데 앞뒤를 봐야 문맥을 봐야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도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과 말씀 이 두 가지 구약에는 아시겠죠? 신약에는 성령 아시겠죠? 성령과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마음과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지켜야 돼. 이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가 늘 주관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늘 의심을 품게 하고 늘 참. 지금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가 성령으로 얘기하겠다 아니겠다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성령이 있으니까. 저 목사가 어떤 사람 처음 들으면 제 말을 들으면 너무 놀래요. 못 들어본 말이거든. 잘 안 들어본 말이거든. 일반 교회에서 잘 못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 저 목사가 진짜 저 목사가 진짠가 이리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순수하고 정결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사람은요. 제가 하는 말이 이 성령으로 하는 말인지 저 양반이 지연해서 얘기하는 건지 알아들어요. 왜? 우리에겐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 저분이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구약시대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셨어요. 성령이 위에서 오셨다가 가셨 몇몇 사람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열 사람이 안 돼요. 정확히 나온 사람이. 물론 기록은 안 된 사람이 있었겠죠. 성령 임했으나 위에 내려왔으나. 그러나 기록된 사람은 열 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적은 수가 성령에 특별히 그 위에 와서 어떤 역할을 했다면 예언도 하게 하고 능력도 발휘하게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생명처럼. 이 말씀을 떠나면 결국에 버림당한다. 다윗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쨌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모세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물론 이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 쓸 사람이었으니까.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마음을. 특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송이꼴보다 더 달도다 하면서 막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가려고 지키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하고 그대로 막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거짓 대언, 거짓 능력.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여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읍시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 멸절하리라. 이 아말렉을 천하에 멸절하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였는데요. 어쨌든 아말렉을 천하에도 읍시한다는 말을 너는 기억해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해라. 아예 못이 막히도록 주입하고 완전히 암기하고 새겨버리게끔 해라. 외워들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으면 사람은 반드시 다 사울왕이 그래서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비참한 인물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말씀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새겨드려야 돼요.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성경을 암송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성령도 역사 못한다 했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오순절 위에 받았잖아요. 이후에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도 두려워했겠죠. 자,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입니다. 아직 성령이 없는 구약과 같은 상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시절에는 1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당부하는 말이 떠나면서 떠나가니까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래서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잖아. 예수님 죽자.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담대함이 필요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함이 필요해요. 때가 되면 내가 죽을 때 죽는 거지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거기 벌벌벌 떨지 마세요. 제가 늘 한 얘기는 칼로 내 목을 자른 들 15분 이상 자르겠냐고요. 영원하고 15분하고 바꾸실래요? 기쁨으로 죽어갈 수 있다. 스데반이 처음에 맞을 때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돼서 아팠겠지만 나중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죽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 생명이 거기서 난다. 네가 죽느냐 사느냐가 네 마음에 어떻게 달려있다. 네 마음을 주님의 하신 말씀은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대로 되어진다. 환경은 달라질 수 있으나 말씀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가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서 참된 복음, 진실한 복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그 믿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95세의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려울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주님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있겠다 했으니 낙심치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